알파 공략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심존석 전문가님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어떤 종목 함께 살펴볼까요? 네, 오늘 알파 공략주는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드림 시큐리티는 지난 9월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바이오인식 시스템 인증 테스트에서 얼굴 인식 알고리즘인 CQ페이스가 성능시험에 통과했는데, 이것은 딥러닝 기반 얼굴 인식인 조명 방향, 표정 변화, 포즈, 액세서리 착용 여부 등 모든 인식 부분에서 99.99% 에러율은 0%를 기록하며 통과하였고, 이로 인해 기술력은 인정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반기 실적은 매출액이 1,100억 원, 영업이익은 100억 원으로 작년 63억 대비 64%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작년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 2019년 이후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최근 카카오장의 사태로 인해서 국가 사이버 재난 및 안보가 중요시되고 있기에 단기 테마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8월부터는 하락 추세에 있었으나 13일 저점인 2,360원을 형성하고 나서 단기 이평선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 그동안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21선을 어제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한 21선이 거기에서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므로 장중에는 5일선인 2,590원까지 밀리는 흐름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합권에 있고 오늘 저가가 2,665원인데요. 2,600원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오늘 매수가는 2,500원에서 2,600원대 분할 매수를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이전의 저점인 2,360원, 목표가는 단기 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파 공략주로는 디지털 보안 전문 기업이죠. 이 드림 시큐리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